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그때에 모든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나의 이 고통과 환난의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마침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가 죽고 내가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으로 하나 되어 내 모든 슬픔과 두려움, 그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가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나는 내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된 생각으로부터 오는 슬픔과 두려움 끌어안고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과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내게도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온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더러워진 내 발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알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게 하옵소서. 내 혼이 생명의 주를 깨닫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주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가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 되신과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온전한 생명의 공동체, 주님과 하나 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사 그날에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 귀한 말씀으로 나의 몸을, 나의 발을 씻어주신과 같이 나도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형제들의 몸을, 발을 씻어주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과 같이 나도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로 모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귀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되게 하옵소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싱그러운 나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평생을 주님 없이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늘 주께 심판받으며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과 같이 괴로운 날들을 살았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돌이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얻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